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사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정 철학이자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정한 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 경기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용역 또는 물품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 장터의 공공 조달 물품 3,341개 가운데 41.7%인 1,392개 상품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경기도가 발표한 사례에 대해 재고가 없어 구매가 불가능한 미끼 상품이거나 정식 수입 경로를 거치지 않은 병행 수입 제품 또는 제조사가 다른 제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에 따라 공공 영역의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4, 5월에 나라 장터와 일반 쇼핑몰 물품 가격을 다시 비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 장터에서 판매하는 공공 조달 물품 6,122개 중 일반 쇼핑몰에서 동일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55.7%인 3,412개였습니다. 사실 실제로 가격 단가 비교가 가능한 제품은 10%에 지나지 않는 646개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조달청을 감사한 감사원은 나라 장터 물품과 시중 물품의 상호 가격 비교가 곤란하여 적정 수준의 물품과 가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이 과연 개선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온라인 가격 비교가 가능한 646개 제품 중 조달청의 해명대로 규격 차이가 있거나 미끼 상품 의혹이 있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격 비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차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원 유관 검사 검증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나라 장터에서 판매하는 공공 조달 물품 646개 중 13.9%인 90개 제품이 여전히 시장 단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은 나라 장터를 통해 시장 단가보다 비싼 가격의 공공 조달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나라 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조달 사업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한해 동안 신규 계약을 통한 조달 요청 실적 44조 원 가운데 56.3%인 약 25조 원 가량을 의무 요청 실적으로 충당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찰 독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수요 기관별 총 조달 계약 금액 약 46조 원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인 약 2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조달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4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는 6조 6천억 원으로 수도권 전체 조달 금액의 절반이 가까운 44.8%입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조달 계약 수수료를 약 246억 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정부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약 2,664억 원의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조달청 조달 사업 수입의 48%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조달 수입에 미치는 지방 정부의 영향과 비중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방 정부에서 해마다 지급하는 조달 수수료 약 888억 원을
지방정부나 지방기업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건비나 기본경비 같은 조달청 자체 운영비로 쓰거나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물품 조달 시장을 나라 장터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독점의 폐해가 나라 장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공정조달 TF를 신설하여 자체 조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조달 시스템의 원칙은 지방 분권, 지방 재정 독립, 조달 시장 개방 경쟁 체제 구축입니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하여 여러 조달 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 지방정부가 공공조달 시스템을 자체 개발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과 슬로바키아밖에 없습니다. 호주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70%에 해당하는 19개 나라에서는 중앙정부만이 중앙조달을 의무화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6개국은 중앙조달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지방정부에게 공공조달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정부,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는 경기도의 공정조달 시스템 개발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단가를 적용하겠습니다. 나라 장터의 가장 큰 문제인 가운데 하나는 공공조달 물품 규격을 이원화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수시장에서 규격과 단가 반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어 비싼 단가를 책정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 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방역 재난을 위한 공공행정 관련 입찰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 입찰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찰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와 시군의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입찰 담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입찰 포기자와 하도급 선정업체, 유사 입찰 참여자와 낙찰자, 부정장 업체 등의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 입찰 담합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칭 공정조달기구의 본원은 경기 북부에 두고 남부에 사업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드린다는 이재명 경기도사의 도지사의 도정철학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칭 공정조달기구 본원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과 함께 경기 북부 지역 인근 기업 지원은 물론 조달 업무를 관장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위치한 남부에도 사업소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칭 공정조달기구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각급 지방정부의 인력을 파견받아 조달 행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을 나누겠습니다.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기관과 조달 수익을 나누고 조달 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를 물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도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나라 장터와 싸우기 후에 공정조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널밖에 없는 길에 산길도 내고 오솔길도 만들어 지방정부나 지방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기도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정 조달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